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가 걱정돼서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특히 저 밑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올라오신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애국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문턱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가을을 만끽해도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웃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직도 종북 좌익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해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문짝만하게 난 신문에는 원전을 해체해서 1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하고, 간첩 잡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서 안전지원사령부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신 차리고 하니까 또 북쪽에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체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꼭지점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내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증거로서 첫째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아래 통계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소상공인 300만이 분노를 해서 그중 3만 명이 비가 오는 곳에서 정부를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을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둘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51주를 투입하고도 고용 절벽에 도달했는데 내년은 또 16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낼 세금입니까? 누가 낼 세금입니까? 그 다음 또 조짐이 있습니다. 이제 댓글 분노가 사라지니까 여론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조중동 3개 신문사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나섰고, 특검 전에는 압도적으로 문재인이 우세하던 여론이 특검 중에는 우파가 우세했고, 특검 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똑바로 돌아오고 언론이 조금씩 돌아오니까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 주도 세력이 40대에서 50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 귀족 노조들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자기가 찍어서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서 얻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 체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한꺼번에 모여서 힘을 발휘하면 이 나라는 바로 됩니다. 모두 힘을 합시다. 나눕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